예, 이런 상황에서 여권은요, 신천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강제 수사를 지시했었는데,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좀 신중합니다. 오늘 정부 보건당국도 일단 윤 총장과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각자의 목소리를 좀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정부의 강압적인 그런 그 조치들로 인해서 신천지 신자들이 이렇게 음성적으로 숨거나 또 그 밝히지 않는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경우 오히려 방역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철저 수사하면 되는 거지 왜 압수수색을 하라 그래요? 총력전으로 이 명단을 구해서 제대로 그 동선을 차단한다든지 전파를 막는다든지 하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에 대해서 전 국민 86.2%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신천지를 두고도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보건당국은 윤석열 총장의 말처럼 글쎄 수사보다는 지금 방역이 먼저다. 이거에 좀 방점을 두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방역입니다. 이 수사라는 것 자체가 수사한다고 지금 바이러스가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결국 이 국민들이 지금 이 확산세를 멈춰야 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임무 아니겠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좀 전에 국회에 나가서 국민의 86%가 지금 찬성하고 있다 이야기했는데 언제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수사를 했습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 추미애 장관은 장관이 되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그렇게 강조한 분입니다. 검찰권이 절제돼야 된다. 그래서 특수부 다 없앴잖아요. 근데 이제 와 신천지를 갔다가 수사하라고 그것도 보도자료를 내서 압수수색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압수수색 검찰이 합니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줘 하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보조식 검찰의 수사는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거예요. 예. 검찰총장이 알아서 법무부장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 명의로 해서 보도자료를 내서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은요 조용히 하는 게 압수수색입니다.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 그걸 지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그리고 더군다나 개별 수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문을 지시한다는 게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인데 자꾸 이게 추미애 장관이 모든 상황들을 예전에는 절제된 검찰권이라 이야기하다가 이번엔 또 윤석열 총장한테 자꾸 지금 체포영장 하라고 그러고 압수하라고 그러고 도대체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지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야기들은 자제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아, 신천지 강제수사권 같은 거요? 예, 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요, 지금 투트랙이 필요하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협조하는 거에는 정부가 최대한 배려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실정법 위반 있잖아요. 그 명단이 넘어왔는데 틀리다, 누락이 됐다. 이런 거는 검찰이 정확하게 찾아내서 일벌 누가 잘못한 건지 물론 이만희 총회장이 잘못했으면 총회장까지 그런 게 아니라 실무자가 속인 거면 실무자를 일벌백계 해서 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여주는 투트랙으로 전략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주장을 드립니다. 이 신천지 강제 수사의 가장 맨 앞에 선 사람은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신천지를 겨냥해서 살인죄 고발까지 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진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저는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해서 그 지도부가 당연히 모든 것을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자들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일단 사죄부터 먼저 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처벌받아야 된다.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신천지 수사했으면 이런 이렇게까지 확산 안 됐을 거라는 박원순 시장의 얘기와 네. 사망죄까지, 그러니까 살인죄까지도 얘기한 네. 이거 저희가 김태현 변호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냥 급했죠, 뭐.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 과도에서 박원순 시장한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예. 박원순 시장의 여권의 또 지자체장에서 라이브는 누구죠?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입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사실 이번에 굉장히 과감하게 본인의 권한을 행사해서 과천본부 들어가서 명단을 가져옴으로써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선 지지도도 좀 올라갔고 굉장히 사실 이목을 많이 끌었어요. 아, 행동력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근데 상대적으로 박원순 시장은 좀 미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급해서 저런 좀 과한 발언이 나왔다. 자, 오해를. 아, 잠시 말씀 끊어주셨는데 그러니까 박 시장 얘기 자체가 그냥 아예 정치적 메시지라고 해석하시는 거죠? 저 신천지 두드러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저 신도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이걸 박원순 시장 변호사잖아요. 예. 이게 정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고발하신 거예요?
이거를 법조인이 아닌 비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그러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예. 아는 분이잖아요. 변호사잖아요. 법조인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가 된다? 이게 살인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만희 총회장 명령을 내립니다. 야, 우리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치명적인 치사율 90% 이상의 바이러스인 것 같아. 예. 우리 다 이걸 전파시키자. 보는 사람들 다 침 뱉고 다녀라. 어허.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면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 되죠. 과장해서 설명을 하면. 아, 과장해서 설명을 하면. 예. 예? 또는, 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숨소리도 옮길 것 같아. 이거 저, 옮길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니들 절대 이거, 저, 신고하지 말고, 신천지라고 밝히지도 말고, 조사받지 말고, 그냥 길거리 막 다녀. 그러다 보면, 너희들 때문에 사람들 옮아가지고 많이 죽을 수도 있을 거야. 이러면 또 미필적 고의한 살인 되죠. 지금 그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신천지가 협조하지 않아서 방역에 곤란을 겪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이것을 막고 싶은 의지는 제가 알겠으나. 알겠습니다. 미필적 고의나 살인으로 수사를 척수, 여기까지 가면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강제 수사를 두고도 엇갈린 입장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그리고 박원순 시장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